오늘 이슈는 범고래, 돼지고기, 김밥말이 로봇입니다. 우와, 보기만 해도 살벌하죠? 영화 조스에 나오는 식인상어, 백상아리. 실제로도 종종 사람을 공격해서 우리에게는 바닷속 최고 공포의 대상인데요. 이 백상아리가 또 다른 포식자, 범고래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동물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위너는 범고래였습니다. 범고래가 잠시 스쳐가기만 해도 백상아리는 순식간에 내뺐고요. 범고래가 나타났던 해역에는 1년 동안이나 돌아오질 않았대요. 범고래가 백상아리를 사냥하는 건지 아니면 경쟁자로 쫓아내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범고래가 영양분이 풍부한 백상아리의 간을 먹기 위해 공격한다고 보기도 해요. 하나가 하나를 죽도록 피해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뜻밖의 이득을 얻는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바다 표범이에요. 백상아리가 가장 많이 사냥하는 먹잇감인데요. 범고래가 떴다 하면 백상아리는 꽃무늬도 안 보이니까 바다 표범 입장에서는 공격받을 확률이 최대 7배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어부질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네요. 날도 따뜻해졌겠다. 밖에서 캠핑에 바베큐 좋잖아요. 근데 요즘 돼지고기 값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치사율은 100%인데 백신은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 중국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100만 마리 넘는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인데요. 돼지고기 생산이 줄어드니까 다른 나라에서 왕창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공급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거기다 우리나라랑 수입하는 부위도 비슷해서 우리 마트 물가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직까지는 작년에 수입한 재고를 소진하면 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올라서 킬로당 5,200원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전염병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데요. 어서 빨리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요즘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가 대세잖아요. 이제는 기계들이 홀뿐만 아니라 주방까지 접수했다고 해요. 커피를 만들고요. 눌러붙지 않도록 죽을 저어주는 데다가 심지어 김밥을 말아주는 로봇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김밥에 밥을 펴주는 라이스 시트기에 잘라주는 절단기까지. 1시간 기준 사람 3명이 60줄을 만들었다면 기계가 도입된 후에는 130줄까지 가능해졌대요. 인건비는 내려가고 효율성이 오르는 데다가 맛도 균일해지니까 장점이 쏟아지는 것 같지만 고용정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이면 취업자의 70%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업무 대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대요. 편하고 신기하다고 마냥 좋아하기는 찝찝한 현실. 그래도 아직 사람 손맛은 따라올 수 없는 거 맞겠죠? 여러분, 4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번 주는 내내 비 온대요. 우산 꼭 챙기고 다니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챙겨주세요. 내일 봐요. 안녕.